네? 아니 뭘요 대체? 네? 이것도 찍지 말라고요? 아 왜 다 찍지 말래? 이제 쑥 하면 버스가 결제된다?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.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찬민입니다. 제가 오늘 왜 버스에서 내렸냐. 저는 평소에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버스를 타고 혼자 다닙니다. 근데 여러분 평소에 버스 타고 내리실 때 너무 귀찮으셨죠. 뭐 카드 찍으랴 돈 내랴. 근데 이제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에이 테트리스 아니에요. 테그리스. 이것만 있으면 엄청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어요. 오늘 제가 테그리스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보이스피싱 아니에요. 더 편리하고 더 스마트하게 승차 시 사람이 많아도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이정관은 다르게 누구보다 편하게 급하게 하차할 때도 안전하게 환승 할인도 확실하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버스 스킬! 이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편하고 너무 신기한데 제가 이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내가 궁금한 거 한번 다 물어봐야겠습니다. 이야 와 신기해. 네, 드디어 제가 이 테그리스 담당자분을 뵙기 위해서 경기 북부청사에 왔습니다. 주무관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안녕하십니까. 관자 들어가시면 또 높으신 분이니까. 예. 아니,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게 아직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네.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? 경기도 광역버스에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약간 다소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대중교통이나 어떤 노선에서 이 테그리스를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현재는 경기도 광역버스 3개 노선에 대해서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. 네. 해당 노선은 G1300번, G6000번, G6100번으로 양주나 의정부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의 잠실광역 환승센터로까지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 테그리스가 어떻게 더 확대되고 어떻게 더 활성화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앞으로는 그 교통약자분이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기사분 그 단말기로 네. 아 여기에 교통약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알림을 하는 승차벨 서비스. 와. 네, 그런 서비스와 심야 시간대 네. 여성분들이란 이런 그 교통약자분들이 차를 타거나 내릴 때 네. 그거를 보호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그 안심기가 서비스 등 같은 거를 더 개발해가지고 네. 편의성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. 와, 저 소름 돋았습니다. 야, 뭐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 아니면 또 여성분들 이런 안심기가까지 보호하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. 와, 주무관님 진짜 네. 감사합니다. 와, 아닙니다. 진짜 대단하네. 아닙니다. 저희 예. 노력하겠습니다. 저 경기도로 이사 오겠습니다. 와,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주무관님 그러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그 원택트 서비스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참 괜찮은 서비스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지금은 경기도 광역버스랑 시외버스 일부 노선에만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전철, 뭐 택시 이런 데까지 더 확대된다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 그냥 쓱 타시면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다운 많이 받으라고 해주세요. 빨리 그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다운 받으라고 하세요. 빨리 많이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운 받으세요. 여러분 이제 테그리스 어플 쓰실 거죠? 이제 대중교통을 누구보다 편하게 더 빠르게 지금 당장 테그리스 어플 다운 받으세요.